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매물 시세 같은 거 조사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조심하라고 당부의 말씀차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합니다. 제가 바로 전전 영상을 보시면 중고차 사실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런 차는 사지 마세요 라는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오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한번 되짚고 넘어갈게요. 성능 기록부 요새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되는 매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고요. 비단 이 매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영상 촬영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금액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지만 보시면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엔카 지금 진단이라고 돼 있고요. 뭐 엔카에서 진단을 해줬다는 거겠죠. 돼 있고 지금 여기에 그 차량에 대해서 보험 이력, 카 히스토리 보험 이력, 그리고 이 차량은 이거는 성능 이력입니다. 성능 기록부입니다. 성능 기록부인데 제가 혹시라도 문제될까봐 번호판 같은 건 가려놨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성능상에는 용도 변경이 없음이 체크가 돼 있어요. 용도 변경 없음. 하지만 이 차는 용도 변경이 있어요. 카이스토리에는 용도 변경이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엔카 진단 차량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엔카는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K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이 성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지 이런 부분에까지 얘네들이 세세하게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중고나라에서 중고 거래를 하실 때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어떤 이 차, 이게 가품인지 정품인지 명품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가 속이자고 마음먹고 속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딜러 잘못이 아니고 이 성능점검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능점검장에서 카이스토리를 까봐야 돼요. 까보면은 이게 그냥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체크할 때 사람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이건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이 차량 용도 변경 렌트이라고 하고 깔끔한 차량인데 구매해야지 하고 구매를 하셨다가는 나중에 대파하실 때 이 렌트 이력이 있는데요 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뭐 사실상 보상을 받는다든지 환불 이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제 영상 앞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역시나 사설 성능장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진단 보증 협회 또는 뭐 다른 큰 보증 협회가 아닌 사설 자기 매매 단지 내에 있는 사설 업체에서 받은 것 같더라고요. 밑에 내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이 아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또 한 10분만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믿어주세요 여러분. 사진이 아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차량 번호도 다른 경우도 있고요. 아예 다른 성능 기록부로 올려두는 거죠. 그래놓고 다른 거 올라갔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실수했다 약간 진짜 실수도 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엄청 찝찝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엔카 진단 차량이라고 해서 너무 맹신하지도 마시고요. 이런 거는 돈을 주면은 되기 때문에 딜러가 가서 돈을 주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고의 수단일 뿐이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시고요.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신경을 쓰셔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꿀팁 전달해드렸으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제가 볼 때도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꼭 아셔야겠다는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바로 영상을 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